고려대학교 국권 침탈기에 고등교육을 꿈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몇 년도에 세워진지 아세요? 네, 1905년이죠. 그 1905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아시죠? 분명히 국권 침탈기 맞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어떤 꿈을 꾸고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요 지금 이게 우리 학교 마크죠? 엠블럼이죠? 요거는 보성전문의 엠블럼이에요. 이거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작년인가요? JTBC에서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죠? 네, 거기에 황실과 관련되는 무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저걸 했죠. 이게 조선 황실의 문양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이따 왜 저게 보성전문하고 황실이 나오는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고려대학교라는 시예요. 이런 시 봤어요? 본 사람? 못 봤죠? 예. 학생들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시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얘기는 고려대학교에는 문패가 없어요. 서울대학교 써있죠. 관악구 가면. 연세대학교 써있어요. 연세대학교라고. 근데 거기에 문패가 없어요. 근데 다 오고 싶어 하고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잘난 사람이다. 이런 요즘으로 치면은 뭐 자뻑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그 얘기를 오탁번 명예 교수님께서 쓰셨어요. 특이하죠. 우리 학교는 문패가 없어요. 아, 이 교수는 이럴 때 문제를 내고 싶어요. OX 문제. 그렇죠? 그럼 꼭 이런 100명 넘는 학생이 있으면 꼭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참 그거 묘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시가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그 문학 작품으로도 많이 있어요. 시도 있고, 소설, 수필, 이런 식의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술도 있고요. 자, 이거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얘기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뭐,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결론적인 얘기를 할 텐데, 그 중간에 이게 본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역사를 나눠보면, 종로 시대가 있고, 안암동 시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일정한 시점에 고려대학교는 종로에서 안암동으로 이사를 왔고, 그리고 출발지는 종로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1905년에 보성전문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2019년 올해는 설립된 지 11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14년의 기간 동안 이런 양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 수 3만 8천 명, 50명, 교수 수 14명. 14명인데 1905년 설립 당시에는 교수가 없었어요. 저는 강사였어요. 물론 그때 강사는 지금 강사하고는 다르지만, 네,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죠. 지금 교수님이 1800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건물도 옛날에는 러시아 어학교, 황립 러시아 어학교를 빌렸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서울 캠퍼스에만 건물이 한 120여 동이 넘죠, 지금. 이런 정도로 엄청난 양적인 발전을 했는데, 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질적으로도 작년에 우리가 QS 평가, 그 글로벌 평가죠? 세계 대학 평가에서, 우리 학교 전체 평가에서는 사립대학에서 우리 학교가 1위를 차지했죠. 종합사립대학 중에서. 여기서 1위라고 하는 거는, 오, 1등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평가 대상인 학교가 5,000개입니다. 예. 세계 5,000개 학교를 꺼내보세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큰 성과를 질적으로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굉장히 귀한 학생들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귀한 학생들도 가끔 졸죠? 예, 그게 난 이상해요. 아니, 귀한 학생이 왜 조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봅시다, 한번. 예. 근데 우리가 고려대학교 역사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화자찬하고 뭔가, 무슨
공허한 뭐 어떤 환상에 빠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역사를 얘기하냐면 사실 고려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이런 정도의 학교는 그 학교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시각에서 우리 근대사를 본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논의는 뭐 114년의 얘기를 전체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어디냐면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1955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고려대학교 설립 50주년 때까지만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도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그 50주년, 55년 5월 5일이죠? 이게 왜 55년까지 보냐면은 이때가 고려대학교의 현재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얘기하면은 정체성이 형성된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1955년 5월 5일 날딱 됐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머릿속에 의심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로시대부터 보겠습니다. 1905년에 이용익 선생이 이분은 이제 그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재무장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 또 관찰사도 했고 장관도 했고 뭐 그래요. 이분이 1905년에 만드는데 만들 때의 기본 모토라고 할까요? 이거는 교육구국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졌고 막 만든 학교가 아니에요. 학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두툼한 학칙. 그 두툼한 학칙을 우리 신관 1층에 보성전문 때 의자 있죠. 거기에 그 모형을 전시해놨죠. 그렇게 세심하게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학교를 만들면서 학교 만든 것이 아니라 출판사도 같이 만들었어요. 보성사. 그 보성사에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죠. 기미독립선언문을 인쇄한 곳입니다. 그런 아주 유례 깊은 학교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학교 다니고 있어요. 보성이라고 하는 교명은 고종이 내려주셨는데 논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학교의 위치는 1905년 4월 3일날 개교를 했어요. 4월 3일날 개교했는데 학교 위치는 지금 여러분들 종로에 가면 조계사라고 있죠? 조계사 바로 옆에 수성공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립됐어요. 거기에 러시아 어학교가 있었어요. 그걸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 4월 3일 날 개교를 했어요. 거기에서 빌려가지고. 이게 거기예요. 한옥이죠? 한옥의 러시아 어학교인데 여기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걸 사용한 것은 뭐냐면 사실 러시아 어학교가 유명무실해졌어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나서 완전 패퇴했죠?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를 못 가르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어학교에 학생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빌려서 사용했는데, 그러다가 1년 정도 후에, 바로 1년 후에, 바로 옆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 이사한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조계사 터예요. 예, 1년 있다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김교원이라고 하는 명문대가의 집이에요, 이게. 90학번짜리. 엄청 넓은 집이에요. 그 집을 샀어요. 이분은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였는데, 을사조약 체결되고 나서 의병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도로 떠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금매니까 약간 싸게 산것 같기도 하고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옆으로 고려대학교가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90학번짜리 집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뭐 안방, 뭐 사랑방, 뭐 행랑채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거기서 민법은 사랑방에서 하고, 헌법은 뭐 행랑채에서 하고, 뭐 형법은 에이 뭐야 뭐 저기서 마당에서 뭐 천막치고 해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예, 그거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1906년에 말하자면 독립된 캠퍼스를 갖게 됩니다. 교육 조직은 당시에 정부 조직을 본떠서
다섯 개로 해서 했는데 학생이 없었어요. 지원자가 완전 미달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지원자가 있는 과가 법과하고 이재과. 이재과는 뭐에 해당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경제학이 훨씬 포션이 많은 경제학 플러스 경영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작은 법, 경영, 경제 다 이렇게 볼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역사가 긴 학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봤죠? 4월 3일날 개교했잖아요. 근데 개교 기념이 언제예요? 5월 5일이죠. 그냥 애석한 일이에요. 5월 5일은 휴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대 학생들은 뭐예요? 휴일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좋은 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추측한데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날 5월 5일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그 얘기를 할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방정환 선생도 보존 법과를 다니다가 일본 유학 갔거든요. 굉장히 문학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죠. 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는 분이고 예. 그분이 5월 5일을 어린이날이라고 상서로운 날로 한 것과 고대가 개교기념일을 4월 3일에서 5월 3일, 5월 5일로 바꾼 것이 전 연관이 있다고 봐요. 뭐 특별한 뭐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방정환 선생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 개교기념일이 5월 5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 5월 5일을 4월 3일로 바꾸든지 아니면 5월 6일날 놀게 하든지 뭐 그게 맞지 않나? 우리 뭐 대체공휴 이런 게 있잖아요. 5월이면 학생들이 힘들 때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하루도 쉬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좋겠죠? 알았어요. 우리 학생들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황성신문의 모집 기사예요. 황성신문 아시죠? 을사제왕 갔을 때 장지연 선생이 시일야 방성대곡 이렇게 사설을 쓴 그런 신문이죠. 이거는 보성전문 때의 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만들어서 강의를 했어요. 학칙에 보면 교과서를 제작하여 교습할 것 이렇게 써 있어요.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당시의 교과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내부의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2017년에 번역을 했어요. 이건 이제 종서로 돼 있죠? 횡서로. 제가 요즘 학생들이 읽을 수 있게. 여기 저하고 무크 강의 듣는 학생 있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어요? 아니 뭐 불이익 갈게 없어요. 왜? 네, 알았어요.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하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근데 물론 많이 뭐 학문은 발전했지만 그 대체적인 뼈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번역했냐면 사실 이때 당시에 교과서를 가진 학교는 고대 법대뿐입니다. 그렇죠? 유일해요. 서울대는 언제 생겼어요? 1924년에 생겼습니다. 왜 생긴 줄 알아요? 이따 얘기 나올 거예요. 인천 선생이 4년제 대학을 민족의 손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겁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대학을 식민지 조선에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그래 너희도 4년제 대학 제국대학을 만들어줄 테니까 뭐 민립대학 하지 마 이렇게 됐죠. 그래서 민립대학을 방해를 했고 포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하긴 해야 될 텐데 하다가 당시 빈사 상태에 빠진 보전을 인수했죠. 인천 선생이.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교가 된 겁니다. 하여간 경성대학은 그 24년에 만들어졌고 연희대학은 어떻게 돼요? 연희대학은 세브란스가 1885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브란스가 1885년인지 난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연희대학하고 세브란스가 합쳐가 연세가 됐잖아요. 연희대학은 한참 뒤고요. 연희대학은 아름다운 학교예요. 그래서 윤동주 선생, 하늘을 우러러 이런 문과 이렇게 했지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잣대는 법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없으면 나라가 설수 없다 뭐 이런 거예요. 흙이 완전히 다르죠. 두학교가 하늘을 우러러 막 이러고 뭐 세상에 잣대야 이게 달라요. 정말 두 학교가 컬러가 많이 달라요. 처음부터
둘 다 귀한 학교예요. 네. 근데 저는 고대가 훨씬 더 귀해요, 근데. 이거는요, 법정학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1907년에, 1907년이 뭐죠? 1회 졸업생이 나왔답니다. 2년제이기 때문에. 1회 졸업생과 교수님들이 같이 만든 학술저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정치, 경제, 경영 학술저널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례를 발견하고 나서 바로 법학과 신관에다가 이거 딱 해놨잖아요. 법정학계. 그거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이거를 하루 종일 번역했어요. 하루 종일 번역하고 한문학 박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보내니까 이 뜻이 안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뜻 통하게 해서 오늘 저녁 내로 보내라. 해가지고 진짜 보냈더라고요. 빨리 보냈어요. 그 보낸 걸 보니까 다 뜻이 통하더라고요. 한자가 시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뜻이 안 통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일부러 제가 영어도 영문과 교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영어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학생들도 많은데 고려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여기에 보면 이 법정학계의 창간 후에 취지문입니다. 왜 법정학계를 만들었는지. 거기 있거든요. 이게 읽어보세요. 아마 약간 술 한잔 딱 하고 그렇게 침잠한 상태에서 읽으면요. 눈물이 주룩 떨어질 거예요. 진짜예요. 나는 그랬거든요. 아, 이랬구나.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저도 그 여러분들의 감성을 믿습니다. 예. 자, 그런 얘기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굉장히 뜻이 큰 학교였다는 얘기예요. 막 만든 학교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보성전문학교라고 하는 거는 큰 뜻을 가지고 만든 학교이고 그리고 또 형식은 사립이지만 실질은 황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월급을 황제가 줬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사립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약꽃나무에 조선 이 왕들이 이씨 아닙니까? 그게 오약나무거든요. 자두나무. 자두나무 꽃이 조선시대의 문양입니다. 문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했죠. 우리가 교기로, 목표로 그걸 사용했습니다. 이건 보자죠. 보통 할 때 보자. 그리고 1907년에 33명, 18명이 졸업했는데 모두 관리가 됐습니다. 뭘 의미해요? 이거는 국가가 키운 학교예요, 그냥. 그죠? 예. 그리고 이 법률과 33명 중에 한 사람이 허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조선시대, 일제 때 3대 민족 변호사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두 번째가 초대 법무부 장관 이인, 세 번째 허헌. 이 세 분인데, 김병로와 이인, 두 분은 지금도 추앙받죠, 남한에서. 대단히 추앙받는 인물이죠. 근데 허헌은 그렇지 못해요. 북한에서는 추앙받아요. 1948년에 북한으로 들어가셨죠. 가서 국회의장을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거의 만들었죠. 그래서 총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그 이념대립이 막 그 오랫동안 지속된 이 남한에서 허헌을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려놨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이제 남한도 그럴 사회가 됐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허헌도 올려놨나 생각해요. 제가 어떤 계기에 허헌의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허헌은 조금만 얘기하면은 1919년에 3.1운동이 났잖아요. 100년 전에. 아, 1년 계속 이제 3.1운동 재판할 거 아니겠어요. 보안법, 출판법 위반으로 해 재판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내란죄도 재판하고 합니다. 그때 그 아주 그 적극 가담자, 그 괴수가 누구예요? 손병입니다. 당시 보전 경영자입니다. 근데 그분 포함해서 48명의 중재인들이 있는데 그거 변호를 합니다. 이 허헌이 변호를 하는데 1심에서 이겼어요. 허헌이. 세계가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근데 그 이론을 매우 뭐랄까 예리하고 또
과감하게 주장했거든요. 그 일본 판사가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물론 검찰에서 항소해서 결국 징역을 받았지만 원래 징역 10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풀이 꺾여가지고 최고형이 징역 3년이었어요. 손병희. 굉장히 의미 있는 그때부터 허울은 스타가 됩니다. 근데 스타 쭉 가다가 해방되고 이러면서 북한으로 건너가면서 주르륵 됐죠. 지금 말이죠. 딱 졸기 좋은 때예요. 귀한 학생들인데 누가 졸나 보자. 귀한 학생들 졸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알긴 아는데 한번 잘 볼게요. 1907년에 이용이 사망합니다. 이 사망하는 것은 러일전쟁과 일본의 득세 관계가 있어요. 친러파였거든요. 그래서 과실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그 망명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세요. 그리고서 이제 그 이종호 손자가 병영을 인수하는데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중근 사건 또 나죠. 그러면서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피폐해졌죠. 위기죠, 이제. 자, 이 위기 시대에 손병희 선생이 등장합니다. 버성전문은 그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천도교였어요.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손병희 선생한테 의탁하죠. 좀 받아달라 했는데 그래야겠네요 해가지고 손병희 선생이 인수를 합니다. 32년까지 가게 돼요. 손병희 선생은 뭐 설민석인가 그분이 뭐 태화관에서 뭐 대낮에 술 먹었 뭐 낮술 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논란이 되고 했는데 지금 잣대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잣대로 보면 아닌 거죠. 당시 잣대로 봐야 되겠죠. 태화관에서 술 먹으려고 간건 아니고 나름대로 다 연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이 사실은 33인들을 대표하고 있지만 33인들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안대라든가 이걸 다 하고 스스로 많이 희생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보성전문을 맡게 되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4년에 수성공원에 있다가 저기 조계사터로 이사 갔잖아요. 바로 옆으로. 예, 거기에 옛날에 한옥만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옥만. 근데 이런 집을 짓습니다. 처음으로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 건물이에요. 이 D자로 된이 건물. 이거. 이건 다 한옥이에요. 이거.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보성사예요. 요게. 1914년에 이렇게 이런 운동장도 생기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거고. 여러분들 요 나무 말고 요 안에 있는 나무가 잘안 보이죠? 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뒤끝자 안에. 예. 이 나무가 지금 조계사 대웅전 앞에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의 이름은 회화나무예요. 근데 왜 거기 회화나무가 있는가?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수령이 한 450년 내지 50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나무가 왜 거기 있었을까?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보성사라고 돼 있고, 여기는 사립보성학교라고 돼 있어요. 요거 비슷하죠, 요거하고 요거가. 그죠? 요거를 상징성으로 해 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죠? 예. 이게 회화나무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 부조냐면은 3.1운동 80주년 기념으로 정부에서 만든 기념물입니다. 거기에 보성사 그리고 보성전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나무입니다. 2017년도 12월 21일 굉장히 추웠는데요. 그때 이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학장님들하고 같이. 여기에 주지스님이세요. 그 조계사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회화나무 보성전문 고려대학교라고 해서 유튜브를 치면 2분짜리 동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 이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얘기죠. 이 나무가 있던 바로 이곳에 보성전문이 첫 터를 잡은 곳이다. 그러하니
이 보성 전문 여기에 있었던 이 나무 씨를 받아서 아남동에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20일에 씨를 받으러 간 거예요. 여러 믿는 학장님들하고. 그래서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심었어요. 그래서 잘 컸죠. 그만큼 컸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요 앞에 그 심는 행사를 합니다. 감격스러운 행사예요, 저로서는요. 예. 거기, 우리 법대 홈페이지에도 그런 안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근데 왜이 나무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냐면, 이 나무는 학자 나무라고 해요. 서양 사람들도 스칼라트리라고 해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중국에서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세 나라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 나무에 관한 얘기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 있죠. 여기에 심는 나무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도산서원이 1,000원짜리가 도산서원이잖아요. 그 나무 뭐예요? 회화나무예요. 서원이 학교잖아요. 성균관, 궁궐 이런 데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저 나무가 왜 저기 있을까요? 당연하죠. 선비의 집이었잖아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로 쪽에 있는 그런 그 터들은 대부분 양반집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은요, 아카시아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큰게 있을 거예요. 그게 효나무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 댁에서 이사를 갈때 다른 건 몰라도 효나무 씨는 받아간다라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긴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꽂혔죠. 저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고려대학교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우리 학생들도 더 똑똑해질 것 같고 특히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에 이사를 해요. 18년에 보성 전문이 그러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고등교육이 장사가 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남겨놓고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보성고등학교라고 있죠? 혹시 보성고등학교 나온 학생 있어요? 보성고등학교하고 같이 가요, 역사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갈라지죠. 어쨌든 여기 이제 낙원상가 지금은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악기점이 들어서 있는데 낙원동을 이사를 해요. 그 빌렸습니다. 그때도 빌렸었는데 이 빌렸었던 이 건물이 이거거든요. 이게 건국대학교 박물관 건물입니다. 현재 거기 있던 건물을 뜯어다가 그 건국대학교에서 박물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국대학교의 재단이 있죠. 그 재단이 서북학회를 유래로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건국대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건국대학교는 KU죠. 그래, 우리도 KU고. 그래가지고 KU를 먼저 한것 같아요, 건국대학교가. 우리가 따라한 건 아닌데 우리도 코리아 유니버시티잖아요. KU, SNU, YU. 그랬더니 건국대학교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뭐 상표권 침해 뭐 해가지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럴 거리가 없는 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건 녹색, 우리는 크림슨. 의미가 다른데? 예. 글씨체도 다르고. 그러다가 22년에 송현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송현동은 어디냐면은 지금 덕성여중 자리 있죠? 그 제가 딱 송현동이에요. 거기가. 왜 그랬냐면 거기가 천도교 본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도교가 이사를 해요. 어디로? 지금 현재 천도교당 경운궁. 경운궁 있는데 옆에. 건너편에 낙원상가 옆에 있죠? 거기로 이사 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터를 잡아서 부동 전문한테 처음으로 독자적인 건물을 지어줍니다. 그게 고대법대가, 그리고 고대 상대가 처음으로 건물을 갖게 된 대단한 날이에요, 그날이. 22년이. 네. 그래서 이 여기에서 34년까지 예, 머무르게 됩니다. 3.1운동 후에 천도교가 박해를 받았고, 여러 가지 힘들어지죠.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보성전문은 모금 활동을 하게 돼요. 이걸 주도한 분이 누구냐면,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입니다. 김병로는, 전수학교라고 하는, 거기 교수이면서 보성전문에 강사를 했습니다. 변호사였죠.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는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초대 대법원장이고요. 지금도 추앙받는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이 김병로는 인천 선생하고의 아주 이런 몇 가지 인연들 또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연으로 해서 사실은
인천 선생보다도 부동전문에 훨씬 더 먼저 컨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재단을 만들 때 5천 원을 기부합니다. 5천 원은 지금 돈으로 한 3, 4억 되는 돈이고요. 그냥 3, 4억이 아니에요. 대단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만 원, 15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예, 이 5천 원 대단한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래서 그 김병로 선생도 이그 전부터 보성전문회에서 강의를 했지만 여기에서 발을 확 담급니다. 그리고서 이따 보는 32년도에 그 인천 선생이 보성전문을 인수할 때 가장 강력하게 권한 사람이 김병로입니다. 예. 사실 인천 선생은 보성전문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 열악하잖아요, 상황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가를 받아가지고 재단이 되는데 별로 이걸 가지고 활기를 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약정만 해놓고 돈을 내지 않는 분도 있고 이래서 큰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종로시대 마지막 부분이인데요. 계속 힘들었어요. 계속 힘들고 이거 글로벌 위기죠. 뭐 경제 공황도 있고 되게 힘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보성전문도 위기에 빠졌죠. 생각해 보세요. 보성전문 계속 위기죠.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위기예요. 그래서 이대 총장 유진호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려대학교는 천국에서 태어나서 그 가시밭길을 거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인촌이 학교를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를 얘기할 틈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원래 인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제 전수학교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교육사업의 뜻은 있었지만 그건 아니고 4년제 대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만든 4년제 대학을 갖고 싶었어요. 그걸 운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도 많이 졸랐어요. 안 해줬죠, 근데. 정신은 너 공부하라고 입어보는 애들이 왜 이런 이상한 짓 하냐고 혼났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그이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고 일본이 방해하고 하는 바람에 4년제 대학을 만드는 거를 우리 민족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가 불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김병로를 비롯한 몇몇 분들의 강한 추천 이런 걸로 해서 보성전문을 인수하는 거죠. 여기는 그 유진호 총장께서 이 인촌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 평가를 한 책이 이 양옥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유진호 총장께서 35년간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보전과 고대 근무하면서 회고록을 쓴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글입니다. 이때부터 보성전문은 그 대학교로서의 비전을 갖게 돼요. 실무가로서가 아니라 학문을 하는 곳으로서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되는데 32년에 인촌이 그걸 인수하고 나서 바로 추진한 게 뭐냐면 우리 이사가야 되겠다. 종로 좁아서 못 살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안암동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2년 만에. 자, 새 출발인데요. 33년에 시작해가지고 34년 9월에 지금 본관이 완성됩니다. 근데 그 본관 여러분들 예쁘지 않아요? 되게 예쁜 건물이에요. 대단한 건물이에요. 당시에 조선 총독부 정도 수준의 그런 시설이에요. 총독부에 근무하던 박동진이라고 하는 설계사를 건축사를 빼냈죠. 그래서 사랑방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지은 것이 본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은 본관을 볼때한번볼때두번 보고 그렇게 하세요. 거기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화장실이 옛날 그대로 거의. 생각해 보세요. 옛날 화장실이 우리나라 어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 근데 왜 그런 건물을 지었느냐에 대해서 유진호가 이런 그 뭐랄까 회고를 하죠. 네. 그러니까 민립대학을 만들고 싶었던 인촌의 그런 생각들을 담아낸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 이제 그 본관 지을 때 감독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유진호의 양옥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진호는 그 경성제국대학을 나온 최고의 영재예요, 당시에. 근데 전문학교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인천 선생이 엄청 꼬셨죠. 요즘 얘기대로. 해가지고 넘어갔죠. 그래서 오게 됐죠. 근데 인천 선생이 이제 유준 선생을 데리고 자주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양옥에 그런 얘기가 써있죠. 어느 날은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신촌으로 가시더라. 신촌의 연세대학 뒷산, 연희대 뒷산을 가시더니 그 인천이 하실 말씀이 우리도 이게 이런 정도 광활한 이걸 가져야 되는데 하니까 유진호 그때 당시에 그 교수가 뭐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당연하죠.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 교지를 물색했죠. 교지를 물색했는데 두 군데 그 후보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 있죠. 거기가 하나 후보지였고 또한 곳은 여기예요. 근데 둘다 명당인데 명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립묘지가 섰겠죠. 명당인데 땅이 기름진 걸로 치면은 동작동이 훨씬 좋다 그래요. 근데 사람을 키우기에는 여기가 훨씬 낫다 해가지고 여기에 터를 잡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훌륭한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34년 9월 28일 날 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하는 광경 사진이 있어요. 그때는요 학생들이 무슨 학교 간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승띠 이런 거 있죠. 다 들고 송현동 보세요. 송현동 경복궁 있는 데잖아요. 경복궁 있는 데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서 종로 2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걸어와요. 동대문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들고 오는 사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아니, 이쪽이라지? 네. 여기 본관 완공 직후의 모습이고, 아람동으로 이사 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개교 30주년 때, 그러니까 1935년에 행사를 계획합니다. 이 행사는 뭐냐면, 아카데미즘의 강화, 이거예요. 이거를 인천은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계속 그 뜻에 부응해서 협조했던 분이 유진호고요. 그래서 이때 이런 그 우리나라의 대단한 분들, 학자로서 대단한 분들을 이때 다 영입합니다. 이때 당시에 경성제국대학은 어떤 학교입니까? 사회주의는 절대 발붙일 수 없는 학교예요. 사회주의는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극우였죠. 지금도 일본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획일화된 이런 데였어요. 반면에 이 고대는 보면은 제가 딱 보기에도 월북하셨죠? 월북하셨죠? 이분은 월북하신 분은 아닌데 북으로 끌려가셨죠? 초대 총장님이신데 월북을 하셨는데 최용달, 김광진 두 분이 월북하셨는데 그냥 월북한 게 아니에요. 극렬분자예요. 김광진은 남한에 있는 좋은 학자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상과 교수인데.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아마 허언도 이분 영향에서 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초상화가 두개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하나는 김일성, 하나는 김광진. 예. 그리고 이 최용달 이분은 유진호하고 법대 동기예요. 경성계대. 동기인데 사실은 어떤 우수성에서 보면은 뭐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보전 교수를 하시다가 이분도 이제 해방연간에 월북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훌륭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활동 중에 뭐가 있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기초했죠. 최용달. 네, 그래서 북한 헌법은 최용달이 기초했고 남한 헌법은 유진호가 기초했습니다. 남북한 헌법을 모두 고대법대가 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그건 뭐 자랑스러운 겁니다. 좋은 학자들이에요, 그냥. 예. 이 44년에 교명을 이렇게 척식. 예.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공부를 하니, 그냥 먹고 사는 거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떨어뜨리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보성전문이라는 학교를 이름을 휴학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남동에서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제2의 창학, 고려대학교로 이어진 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방 후의 얘기입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의 설립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보성이라고 하는 말을 인천은 별로 원치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못 없애게 했었어요. 그 조건으로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쓰긴 쓰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4년제가 되면서 고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유진호의 그 회고로 보면은 인촌이 고려라고 해야 되겠다. 고려는 고구려거든요. 가장 비상이 좋았던 그런 때다. 이거죠. 그게 또 코리아의 이것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서울대학교는 서울을 대표하고, 뭐 연세대학교는 연희를 대표하고, 고려대학교는 코리아를 대표하고, 이런. 근데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세 학교 모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하고 나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 법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대내관계와 대외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슬기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설립 인가서이고요. 46년도부터 우리가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초대총장 현상윤 선생이고 뭐 대단한 학자신데 납북을 당했고요. 49년도에 대학원이 생깁니다. 대학원이 생기는데 대학원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 학자가 길러지는 곳이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는 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순환 체계가 됐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졸업하면 다 대학원 가세요.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55년 때 많은 그 개편을 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71년도에 우석대학에 있던 우석의대를 합쳐서 의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의대 출발이 좀 늦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빨리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대 학생 있어요, 혹시? 의대 한번 제가 가야 되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의 개교 50주년 이때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유진호가 2, 3차대 총장을 하는데 이때 50주년 행사를 주도합니다. 유진호의 회상은 여기 55년 5월 5일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안 남았죠? 유진호가 굉장히 지금 업돼 있어요. 엄청 업돼 있어요. 왜 업돼 있는지는 이런 거죠.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학교 이렇게 만들었다 준비를 하다가 딱 이때 그거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자기로 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50주년 이 행사, 이거는 굉장히 면밀하게 준비된 그 행사였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비유해요. 정조가 화성에서 엄청난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계획된 거잖아요. 그죠? 그거 비슷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다 해요. 누구 시켜서 한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해요. 그거는 역사 기록들을 보면 다알수 있어요. 모든 글도 자기가 다 써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자, 이때 행사가 기념식하고 여의용익 손병희 현상윤의 추상화를 제막식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고려대학교의 정통성은 여기에 있다고 딱한 거예요. 인천만이 아니라 이세 분도 정통성이 한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과감한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유진호가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할수 없어요. 왜 그런 얘기 할수 없냐면은 유진호는 인촌이 너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섭섭하지 않죠. 유진호가 했으니까. 그런 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에요. 김성수 선생 당연히 초상화 개막식 하고요. 또 이런 전시회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학문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한 번도 이런 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걸 하죠. 예,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를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요 대단한 일입니다. 운동회도 했어요. 이거는 늘 하는 거예요. 상투적이라고 그러죠. 왜 행사를 하면 운동회를 하지?라고 이 당시에 물었어요. 총장님 뭐 운동을 왜 해요? 원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법에서 이런 법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납득이 안 가요 잘. 그왜 이런 법이 왜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려고 왜 법을 공부해요? 내가 확신이 가요. 왜 이런 법이 왜 있는지를 내 마음속 확신이 돼야 그거를 여차여차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강연회를 하죠. 풍문여고에서 했는데 없었어요, 강당이 우리가. 마땅치 않아서 풍문여고 갔거든요. 풍문여고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 있어요? 덕성여중 건너편에 있어요. 왜 풍문여고인지 아시겠죠?
풍문여고 그 근처가 우리 고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풍문여고는 아주 명문 여고죠. 그리고 우리 법대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옛날에 가수 중에 김상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하는 그런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풍문여고 출신이세요. 지금도 뭐 활동하시고 우리 교우에 오셔가지고 막 좋은 말씀 하시고 그러는데 그 얼마 전에 만났어요. 이런저런 말씀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역사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풍문여고에서 그때 강연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경험해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선배님 책으로도 알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념식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 주요 인사가 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었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북악산 기슭에 우뚝 솟은 그 교가 있죠. 그걸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교가를 부르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진호 총장이고 이거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에요. 이분한테 제1호 명예박사를 드립니다. 왜 명예박사를 이분한테 드렸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만한 경력이 있고 또 고려대학교와 관계에서 봤을 때 밀접한 사람이니까 준 거죠. 이때를 유진호 이렇게 회상합니다. 원래 인천 선생을 드리려고 했다. 제1호 명예박사를 학교를 정비한 다음에 학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드리려고 했는데 1955년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론 선생을 대타로 드린 거죠. 근데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합당해요. 김동론 선생을 드린 것도 합당해요. 지금 제가 법대 학장을 맡고 있는데 1층이에요. 1층에 고대법학 대한민국을 설계하다라는 테마로 조금 전시관을 만들 겁니다. 그 전시관에 들어갈 인물이 둘이에요. 하나가 유진호, 하나가 김병로예요. 유진호는 헌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김병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법, 형법, 민사소송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다 고대 교수로서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두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 사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예.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50주년 기념 논문집을 발간합니다. 이게 이제 그 표지인데 한600몇 페이지가 돼요. 여기에는 인문, 자연, 뭐 통틀어서 이걸 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종합 학술 논문집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천 현민이 만났을 때 안 오려고 그러니까 현민이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뭐 인천 인품이라든가를 보면은 가고 싶긴 한데 아 내가 전문학교 교수가 되고 싶진 않은데 막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현민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세 가지를 해줄래요? 그랬어요. 도서관 지어주세요. 연구실 주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천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유, 바로 해줄게, 내가. 와라. 이렇게 해서 요게 됐는데, 보세요. 도서관 지을 것, 이게 있었죠. 그래서 본관을 지은 다음에 두 번째 지은 게 뭐예요? 도서관이에요. 지금 대학원 건물. 그게 도서관이었거든, 원래. 그래서 그걸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수마다 연구실 줄 것. 여기에는 연구실이 본관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대학원에다가 도서관도, 그러니까 지금 중앙도서관, 저기 대학원 건물, 거기다가 도서관도 만들고 교수 연구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현시켜 주죠, 인촌이.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만들어요, 그냥. 그래서 다 실천합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이 이 논문집의 서론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저는 알수 있는데, 유진호가 쓴 거예요. 근데 여기도 완전히 업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예. 이거는 뭐 도서관에서 볼 수, 여러분이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뭐, 대단하게 쓰여 있어요. 내가 잔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예, 쓰는데,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하고 있죠. 이런, 간행사를 씁니다. 되게 감동스러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촉촉한 상태에서 읽어보면 눈물이 뚝
떨어질까요? 아, 여러분도 아닐지도 몰라. 아직 어려서 예, 공부를 좀 해보면 예, 그런 감성이 생길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초상화 말씀드렸죠? 교과를 만들어요. 교과가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성전문 때부터 있었던 이광수 작사의 그런 교과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게 너무 행진곡품이다 해가지고 좀 우아한 만들겠다라고 해서 새 교과를 만듭니다. 윤희상 작곡, 조지훈 작사. 작사를 먼저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윤희상은 아주 어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 이때의 이 교과가 여러분들 교과 부를 줄 알아요? 모르죠? 큰일이라니까. 어떡하니 이거를? 예? 어떡하죠 여러분들? 제가요 로스쿨 원장 이제 임기가 다 돼가는데 첫 해부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로스쿨 학생들한테 교과 가르칩니다. 졸업시험이 그거예요. 졸업시험. 그러니까 졸업시험 뭐냐면 안 보고 교과 부르기. 그러면 졸업. 못하면 아무리 성적이 뭐 4.3이라도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믿질 않더라고요, 다. 네. 네. 여기 보면 그 교과를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 설명해봤자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교과 배우세요, 빨리. 그렇죠? 굉장히 우아한 음악입니다. 예? 믿질 않네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색, 교기, 교장을 이때 다 만들어요. 여러분들 크림슨 있잖아요. 이것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학교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자유정의 진리, 교훈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정의 진리를 유진호가 제창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학은 모름지기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한 거죠. 아주 철학적이죠. 네, 자유정의 진리. 이게 철학적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보전, 고대하면 너무 이렇다 이거지. 3.1 운동할 때도 학생 대표 고대예요, 보전. 야, 왜, 막, 이게 없는 거지, 이게. thinking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고, 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색하는 고대라는 걸 제청합니다. 유진호 총장이. 그래가지고, 당시 고대신문에, 사색하는 고대, 자유정의 진리, 이거 특별 담화를 발표해요. 이제부터, 욱! 하지 말고, 공부하고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이게 얼마나 우국했으면 그렇게 총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런 그 상황이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요 여기 있죠. 예. 그 유진호가 처음에 왔을 때 학생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학생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학교 퇴학당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다시 오니까. 20대 학교 왔는데 30대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학생이. 예, 이 정도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감을 해야 되겠는데, 1905년 이 교육국의 꿈 만들어졌죠? 2019년에 새로운 꿈이 뭘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9년에 우리 고려대학교 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인데, 그게 뭐 양적으로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걸 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저는 가치, 어떤 가치, 우리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품어야 될 가치,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고려, 이게 그냥 높고 우아하다는 얘기잖아요. 높고 우아한 학문 공동체. 이게 우리가 같이 품을 수 있는 그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꿈을 시작해서 2019년에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이런 꿈을 꿀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 쭉 보면 과정을 보면 1955년 5월 5일이 굉장히 큰 중요한 전환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